간중하면은 꼭 돌아야 되는 그 랜드마크들을 제가 오늘 쏙쏙쏙 뽑아서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코스지 않을까. 오늘도 반등 봐주세요. 되게 압도당했어. 맞아.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같이 소리 지르면서 아무도 의식 안 하고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여행도 전쟁이다. 배틀 이번 주도 배틀트립 특별 MC는 네. 김한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리 잡은 거예요? 아닙니다. 지난주에 사실 저희가 패배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너무 억울해서 정말 네. 이겨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주에도 그냥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계속 지면 계속 네.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진짜 그 작전이에요? 근데 오늘 또 지실 텐데. 그러니까 아, 그래? 오늘 좀 우리 좀 강력한데. 자, 그리고 오늘은요. 네. 떠나신 여행 설계자분들이 너무 특별해서 설계자분들 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스페셜 MC로 활약하셨던 분들이 다녀오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한 씨처럼 이 자리에서 네네. 그러면은 이게 빅매치. 빅매치가 왜냐면 요령을 다 알거든. 여기 그치. MC를 보면서 모든 걸 다 봤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표가 많이 나오는지를 다 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요거 오늘 빅매치 예상됩니다. 자, 우리 여행 설계자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왜? 네, 왜 이겼어요? 아이돌은 많이 먹지 못해요. 아, 맞아.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근데, 아, 우리 순희 씨도 지금 다이어트 한다고. 근데, 먹방 했어요, 먹방? 그냥 남들 먹듯이 삼시 세끼만 먹는 거예요. 그것도 다이어트 좀. 자, 어쨌든 우리 수지 씨도 5월에 특별 MC. 네, 맞아. 했었죠. 네, 맞아요. 물축제 기간에. 네. 주희 씨가 언제 뭐 했죠? 저 20살. 네, 네, 맞아요. 20살 꽃길 여행할 때. 맞아요. 주희 씨 머리 노을할 때. 네, 맞아요. 노을할 때. 맞아요. 사실 MC로 오셨다가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대결로 붙은 경우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그러니까 네. 빅매치 오늘 예상해봐도 됩니다. 이수지 씨. 네. 좀 있으면 결혼해요? 오! 맞아. 네. 큰일. 큰일. 왜? 여러분 축하의 의미로 네. 오늘 한 표 행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쪽으로 이렇게 행사합니까? 아니, 그냥 결혼은 축복해줘야 되잖아요. 수지 씨는 좀 좋았을 것 같아요. 결혼 전에 약간 마지막 뭐 이렇게 여자친구들이랑 가는 여행. 네, 그러기도 했는데 네. 진짜 너무 재밌었거든요. 또 친구랑 가는 여행이랑 연인이 가는 여행이 또 다른데 네. 가 있는 동안 또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남자친구가. 아이고, 그러면 짬만 나면 계속 오빠 나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아, 오빠 아니 세 살 연하. 네. 아니 뭐 나이가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수지야 어쨌든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아유, 자 이제 여행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아주 스페셜한 여행지를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이번 주 배틀트립 여행 주제는 남들이 알기 전에 가야 하는 숨은 여행지. 아~ 자 이제 더 이상 숨은 여행지가 아니겠죠. 저희 방송에 나간 아, 이상. 네, 네. 자 그럼 일단 어디로 다녀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아 사할린. 사할린. 반둥? 아 사할린 되게 유명하잖아. 인도네시아 반둥. 사할린. 반둥. 저 반둥 처음 들어봐요. 반둥 들어보신 분. 반동 들어보셨어요? 사할린 들어보신 분? 사할린은 좀 들어봤어. 사할린은 사할린은 사실 역사책에서. 아니 반동 소개 좀 해주시죠. 정말 모르겠는데. 일단 여행 가서 저는 가장 남는 게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사진. 네? 두 번째가 먹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 가장 중요한 진짜 거. 진짜 필요해 음식이. 정말 입맛에 맞아야 되고. 네 입맛 안 맞으면 여행 꽝이에요. 진짜 그 두 개를 다 잡았어요. 반둥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도 볼까요? 반둥이 도대체 어디예요? 저기입니다. 자카르타. 자카르타. 그렇죠. 네. 자카르타 발리 사이쯤 되는 바닷가는 아니네. 네, 거의 진짜 시내예요. 아, 내륙이네. 어? 네, 근데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주말마다 가는 주말 여행지 1순위가 반둥이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 치면 가평 뭐 이런. 그쵸. 왜? 진짜 그 신기한 게 저 지역이요 고원지대예요. 아. 그래서 더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저 지역이 선선해. 선선하구나. 제가 진짜 땀이 많거든요. 그래서 걸어도 너무 선선해. 기분 좋게 다닐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사할린은? 사할린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사할린을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할린은 사실은 저희가 처음 들어본 건 아니에요. 인정합니다. 위치 한번 볼까요? 네, 위치 한번 봅시다.
여기서 아 가까워요. 네. 가깝네요. 블라디보스톡 네. 우리가 갔었고. 네. 아. 네, 러시아에서 가장 큰 섬으로 사할린 전체 인구 12%가 한국인인 섬입니다. 어? 아. 사할린 섬이에요 지금? 네네. 아, 거봐 그런 것도 몰랐죠? 예, 네, 몰랐어요. 거봐. 근데 들어는 봤어요 사할린. 사할린 사실은 좀 섬인 줄 몰랐죠. 네. 역사적으로 아픔이 있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어땠어요 주희야? 아 일단 제가 블라디보스톡은 다녀와 봤어요. 아, 네. 처음 갔을 때 거기에 뭐가 있는데 하면서 그랬는데 어머 세상에! 이렇게 가까운 유럽이! 어? 이런 생각이 딱 그래서 건물이 유럽 건물이 아, 사할린이? 네. 아 저는 솔직히 좋았어요 나빴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어요? 일단은 되게 여행할 때 언어가 안 통해서 걱정이지만 한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한국 분들이 많으세요 곳곳에. 네, 혼혈인 분들도 많으시고 해서 저희가 지나가는데 막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주는 아, 러시아 분들이 되게 특이할 것 같아.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 편하게 보시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판정단 100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두 번 누르실 수 있으니까 두 번 중복 누르실 수 있는데 기왕이면 결혼하는 사람 잘 살라고. 이렇게. 네. 그래, 축하. 그래. 반둥. 우리 반둥보다 먼저 가봅시다. 저희 먼저 가도 돼요? 예. 네. 네. 예. 어떻게 넘어가나? 가야 되는지. 자, 먼저 자, 인천 가서 공항 출발해서. 어디 네. 저기 자카르타 아, 가서. 직항이 없네요. 직항이 없어요. 가서. 네, 아쉽게 자카르타 가서 네. 세 가지 교통편이 있는데요. 네.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혹은 심야까지 이용되는 버스가 있어서. 버스. 근데 이게 여기 가면 무조건 인생샷을 찍어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왜 그런 거예요? 반둥이라는 도시 자체가 하나의 테마파크라고 보시면 돼요. 반동 전체가요? 네, 전체가. 그래서 이제 여행 가실 때 전체가? 약간 좀 눈치 많이 보이시잖아요. 사진 찍고 이럴 때. 네. 전혀 눈치 보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사진 찍으러 가는 곳이에요. 네, 가는 곳이라서. 네. 그럼 그거 물어보고 인생샷 건졌어요? 많이 건졌어요. 건졌습니까? 전 진짜 건졌어요. 아, 진짜 우리 김숙 씨가 인생샷 좋아하거든요. 아, 인생샷 좋아요. 저는 그냥 샷은 좋아하는데. 네. 아, 샷은 좋아하는데. 그럼 인도네시아 화폐 단위가 어떻게 됐었죠? 그 화폐 단위가 루피아라고. 루피아. 그러니까 만 원에서 네. 공 두 개를 빼요. 네. 네. 그럼 100원이죠. 100원에서 곱하기 8. 800원. 800원. 네, 그게 800원. 아, 만 루피아 800원. 우리 돈으로 800원 정도. 오, 와, 돈 쓰는 맛 나겠다. 아, 진짜로. 진짜. 물가도 괜찮다. 네. 기분은 좋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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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니까 어땠어요, 다은이 형, 현지? 요즘에 좀 인도네시아 여행할 때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 갔던 지역이 피해 지역과는 상당히 좀 먼 지역이어서 네. 안전에 있어서는 저희가 네.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잘 다녀왔었고. 평소에 지진이 잘 안 일어나는 곳이죠. 네, 지역 네, 위치상으로.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먼저 떠나도 되는 거죠? 예, 예. 네네. 네. 저희 맞습니다. 팀명이 뭐죠? 저희는 수다 시그널! 아, 오픈 라디오. 아. 아. 진짜. 이수지의 가요광장 사랑남녀 팀에서 만나게 됐죠. 금요일 게스트잖아요. 사랑이 울고 웃는 여러분의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사랑남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여행 메이트인 거잖아. 그치? 맞죠? 이야, 이거 진짜 또 영광입니다, 제가. 진짜 원래 제일 가고 싶었던 여행지가 어딘데? 나 근데 발리를 너무 가보고 싶어서 한 세 번 정도 티켓팅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나도 발리는 솔직히 가보고 싶었던 그쵸? 게 거기가 진짜 휴양지잖아. 아니, 그리고 배틀트립에서 발리 나왔잖아요. 그치. 고깃집 때.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저 그네 타는 거. 어, 여기 인생샷. 박지윤아, 보이죠? 아, 진짜 멋있다. 그래서 나도 인생사진 찍고 싶어. 인생샷. 많이 말았었어. 다들 가고 싶어서. 인생사진 중요하잖아. 맞아. 남아야 돼. 내가 여기를 이렇게 이쁠 때 가고 이렇게 사진을 예쁘게 남겼구나. 그치. 그게 되게 중요하지. 먹는 통했어요. 중요하지. 그쵸, 그쵸. 근데 진짜 이게 좀 약간 부담감이 느껴지는 게 스페셜 MC로 참여를 한 거잖아. 아, 그쵸. 약간 팁을 좀 있을 것 같거든. 제가 봤을 때 이 팁은 신선합니다. 신선함? 아, 그쵸. 인도네시아 하면 발리. 그치. 약간 대표적인 그런 장소거든. 그쵸.
안 봤던 그림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 인도네시아에서 저기를 갔다고? 이런 곳이 있었어 하는 것을 우리가 캐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아시안게임 했잖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그쵸. 저 안 갔죠? 팔렘파 안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인도네시아를 한번 찾아보죠. 그러니까 큰 도시가 나오는 거는 자카르타, 수라바야. 수라바야. 인도네시아도 꽤 크네요. 진짜 크네요. 섬이 제일 많아요. 메단, 반둥, 치베본, 테헤란. 그럼 우리 공항이 이 자카르타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교통이 풀리면 가운데 있는 쪽 아닐까? 테갈, 치베본, 반둥. 이 정도 아닐까? 반둥이 우리 축구가 거기서 한번 경기 열렸었던 것 같은데. 아, 반둥전. 네. 인도 여기. 언니 제가 SNS 태그 해시태그를 한번 찍어볼게요. 오케이. 섬에나. 요즘은 다 해시태그로 검색하더라. 그러면서 맞아요. 인생샷 보는데 한 시간 지나가죠? 그죠? 맞아. 어? 언니. 잠깐만. 왜? 뭔데? 이거 그냥 너무 가고 싶어요. 안 가봐. 이거 진짜 떠 있는 거 아니에요? 대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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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무슨 사진인데요? 저희는 포토샵 한 줄 알았어요. 보여줘봐. 이게 뭐예요? 양탄자?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신기해요. 서 있어, 양탄자 위에. 이거 보세요. 이게 반둥이야, 그러면? 네, 이게 반둥이에요. 어머, 이거 해보자. 반둥을 한번 쳐보자, 반둥을. 꿈과 환상의 세계, 반둥으로 오세요. 잔디야? 네. 진짜 잔디예요? 대박 같지 않아요? 실제 잔디인 거예요, 저게? 평균 기온이 22.3도래요. 그럼 지금 정도의 날씨인가요? 괜찮은데, 제가 더위에 굉장히 약합니다. 이거 봐, 근데 거의 이미지들이 거의 유럽풍에 이렇게 많아. 그리고 꽃도, 꽃! 유럽풍이네. 우와, 예쁘다. 진짜 예쁘죠? 네, 진짜 예쁘다. 사진이 진짜 많아. 네덜란드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피서 흘려서 기발이 돼서. 그래. 아, 네덜란드가 지배를 했구나.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 다른 생각할 때 추천하고 싶은 게 뭐예요? 수지, 산, 수다. 수다 시그널. 수다 시그널. 그것도 괜찮아? 수다 시그널. 괜찮아요? 그럼 할까? 그 시그널 어떻게 보면? 시그널. 맞나? 아, 시그널 보내. 시그널. 오, 느낌 됩니다. 그러면 그날 좀 하루 여행을 하고 나서 서로 오늘 어땠다? 총평. 그거 서로한테 주는 시간. 서로한테 너무 빡빡한 거 아닌가? 아니. 우리 팀이기 때문에 빡빡해서 안 돼. 하지만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해야지. 이거 뭐야? 저것이 참 좋죠. 설레요. 네. 맞아요. 제일 설레죠. 수험을. 딕 pulls the sheets away. Says Jane, you look the same as you did yesterday. Not the week before. Jane wears my head today. Here left the pillow and my eyes float away. Got a mind to be outdoors. 아닙니다. 그렇죠. 맞아요. 오, 진짜 후끈후끈한데요?
아까 비행기에서 우리 기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카르타 네. 현재 기온은 29도씨입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아까 비행기가 35분, 기차랑 버스가 이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네, 했었죠. 맞아요. 시간이 많이 늦은 관계로 원웨이 심야 버스를 타고 늦게 도착을 해서 3시간? 아~ 3시간 반 정도 버스 이동을 해야 됩니다. 어. 이게 이제 버스 쉘터로 가는 길. 어떻게 만두? 예, 만두. Two people. 아, 11시 59분. 아, 115루피. 그러니까 11만 5천 원 내서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8,500원. 네. 아, 8,500원. 까박까박. 제가 많이 편안하네요. 버스가 정말 편했어요. 진짜 편해요, 의자가 또. 아. 이때 좀 자야죠. 아, 이때 잤습니다. 열심히 잤습니다. 이야,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기도 지금 많이 민망한데 드디어 반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많이 지금 저 모자이크처럼 유명해요. 무슨 일이야. 지금 새벽 3시 좀 넘었죠? 내일 오전에 일어나가지고 깨끗하고 쌈박하게 촉촉하게 투어를 시작을 해보자고요. 내일 수지데이인 거 아시죠? 수지데이? 네, 제가 계획한 것들로 반동 하면은 오, 예뻐. 보라야 되는 그 랜드마크들을 제가 오늘 쏙쏙쏙 뽑아서 아냐! 두시만의 정원.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아, 이거 근데 너무 귀엽다. 진짜 맛있다. 도시 같으면서도 뭔가 스파니스 있으니까. 아, 우리의 첫째 날이 밝았습니다! 언니, 잠 잘 잤어요? 너무 잘 잤지. 너무 푹 잔 것 같아. 저도 잘 잤어. 아니, 근데 네네. 나는 진짜 반둥의 매력에 이미 홀릭됐어. 나 뭔지 알 것 같아. 전에. 뭐예요? 날씨! 정답! 맞죠? 난 반둥 날씨가 이런지 진짜 몰랐거든. 근데 반둥이 약간 고지대다 보니까 네. 나 긴팔 이렇게. 입고 있는데도 땀도 하나도 안 나고. 나 저런 거 너무 좋아. 반팔 입어도 되고 긴팔 입어도 되고. 날씨. 지금 내가 와본 동남아시아 중에 최고. 진짜 최고. 뽀송뽀송 이거는 찍어야 됩니다. 뽀송뽀송 축복받은 곳. 그러니까요. 반등. 근데 언니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이곳에 온 이유가 뭐예요?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온 이유는 처음 반둥을 왔잖아요. 네네. 반둥 하면은 꼭 돌아야 되는 그 랜드마크들을 제가 오늘 쏙쏙쏙 뽑아서 저 대신 우리 오늘 시티 투어 기사님께서 우리를 픽업해서 나 방금 언니 너무 멋있게 봤거든요. 아, 자,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아니, 첫날 한번 훑어보는 맛이 있죠 또. 네. 네. 오케이 고고씽. 네. 우와 근데 뭐야? 이게 계속 열려 있어. 플로에 따라서 행선지가 조금씩 다르대요. 만루피아 800원밖에 안 해요. 아, 800원이에요? 800원. 네, 800원. 우리는 노란색 버스를 탈 거여서 여기 정류장에 하십니다. 지금 노란색 버스. 어, 언니 이거 봐요. 귀엽다. 귀엽다. 이것도 너무 되게 유럽 분위기가 많이 났어요. 마차에 타는 것 같지 않아요? 아, 알겠다, 알겠다. 이렇게 해야 돼. 오. 오, 여기는 이렇게 뻥튀기 하는 거 같아. 예쁘다. 오, 출발인가요? 이야! 출발합니다. 시티 투어 버스. 갑니다. 와, 진짜 너무 예쁘죠? 길이 진짜 깨끗해요. 반둥 투어 온 반. 어, 반둥 투어. 아, 왜 on the way? 또 저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반둥. 메인 스트리트래요. 여기 너무 예쁘다. We call it long time ago in 1952.
Bandung, yeah, Asia. Asia Africa Conference. On the right time, this is the second oldest hotel. Alun Alun. Alun Alun. Alun Alun City Center. Wow. 이게 그걸 했잖아요, 우리. 서울의 시청 같은 거, 맞아, 광장. 맞아. 알룬이 광장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알룬알룬이면 광장, 광장. 반둥에서 가장 큰 모스크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 알룬알룬. 모스크가 제일 큰 곳. 근데 저기 잔디밭이잖아요. 네네. 신발을 신고 들어가요. 애들은 진짜 좋아하겠다. 그럼요. 브라가 스트리트. 브라가 스트리트. 브라가. 아, 너무 진짜 정말. 황주 그립나 봐요. 와. 카페도 많고 식당도 많고. 이제 브라가 거리를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언니 여기가 혹시 횡단보도인가요? 맞아요. 너무 귀엽다. 횡단보도 하나도 허투루 만들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횡단보도가 아, 저래요. 횡단보도도 저희 땅따먹기 하는 것처럼. 어. 하나씩 밟고 가보자고요. 네, 갑시다. 1, 2, 3, 4, 5, 6, 7, 8, 9, 10, 11, 성공!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와. 체력 있는 공주들이 되기 위해서. 자, 보세요! 브라더리!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런 강간도 너무 예쁘다. 다은 씨, 저 건물 좀 보세요. 시계탑 같지 않아요? 우와. 에펠탑! 다은 씨! 네. 반둥 가자 그랬더니 왜 저를 파리로 데려왔어요? 반둥이 별명이 있는데요. 자바의 파리라는 별명도 있대요. 자바의 파리. 네. 곳곳에 유럽 네. 양식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네.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한국에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있잖아요. 네네. 인도네시아에도 인도네시아 선발대회가 있는데 반둥 출신들이 많대요. 아, 그래요? 미니 많아요. 미녀예요. 우와. 이렇게 또 있어줘야 이 미녀가. 네, 네. 맞아요, 미녀예요. 그래요, 미녀예요. 아, 그렇네. 건물 하나하나가 다 예뻤어요. 아, 근데 진짜 예쁘긴 다 하다. 네. 진짜. 이제 진짜 다 왔어요. 여기에요. 소리 반겨주죠. 예술 카페로 들어가 보시죠. 아, 나 진짜 기대된다. 여기는 이렇게 바 형식으로 돼서 밤에는 이제 술을 먹는 굉장히 많죠. 아, 여기서도 사진 찍어도 예쁘겠다. 빈티지하게. 네. 네. 분위기가 진짜 좋다. 다시 2층으로 있다 보니까 2층 이쁘네. 분위기가 달라요. 진짜 예뻐요. 어머, 어머. 어서오세요. 정원입니다. 와, 진짜요. 힐링 여행지에 딱 맞는 카페가 아닐까 싶어. 와. 진짜요. 아니, 어떻게 이런 데 찾았어요, 언니? 아, 아. 음식, 와. 이쪽에 앉을까 봐요. 그럴까요? 볕이 딱 이렇게 들잖아요. 우리 공주 여기 있네. 사진 되게 또 잘 나온다, 여기.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너무 훌륭합니다. 아유, 다 그림이네.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여기서는요, 뭘 어떻게 찍어도 작품이에요. 어때요? 나 너무 만족스러워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네. 일단은 음식도 멋진 곳에서 먹어야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또 음식을 한번 먹어보자고요. 배가 고프니까. 네. 너무 고파. 안녕하세요. 아빠까바. 아빠까바루. 레코멘스? Yes. Fried rice ala sunda, sop buntut bakar, and mie goreng. 나시가 밥이고 미가 이제 면이어서 아~ 고랭은 볶음. 네. 밥이랑 면 볶음. 아, 나시고랭 먹어야죠. 나시고랭 미고랭 해야죠. 두 명인데 3인분 먹을 거예요. 아, 오케이. 예. Do you like spicy? I like it. 아니면 A little bit. 아니면 노멀. 노멀. 오케이. 벌써 맛있겠다. 외국 나가면 막상 베리 스파이시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맵더라고. 우리나라 입맛에. 맞아. 저기 식당이 매운 걸로 유명한 식당이어서 이제 맵기를 이제 노멀로 해달라고 네.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고기 말아도 다 시킬 수 있습니다. 야, 무조건 맛있어. 이거 한국 사람이 이거 맞는 거. 무조건 맛있지. 아, 맛있겠다. 이거 너무 맛있겠다.
spicy. Extra spicy. This is a little bit of spicy. Ah, very spicy. Yeah. Okay. 대리마카시. 뭐부터 한번 해볼까요? 뭐부터 마늘 시키지 않아요? 뭐부터 해봅니까? 나시고랭이죠. 그렇죠. 또 대표 음식이기도 그쵸? 하고요. 나시고랭부터 한번. 나시고랭 도전. 2,200원밖에 안 해요. 아, 뒷맛이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매콤한 맛이 딱 네, 느껴져. 확 그게 느껴져요. 넣어보겠습니다. 언니 왜 그래요? 진짜 매워요? 아, 진짜? 우리 맵기 조절 몇 수로 한 거예요? 이게 맵기 조절도 너무한데 저희가 베리 스파이시를 맵기 조절은 근데 선택이 가능하대요.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분들은 가장 안 매운 맛으로. 우리나라 사람일지언정 안 매운 맛으로. 네. 엄청 맵나 보다. 이게 두 번째 먹으니까 매운맛보다는 이제 본연의 맛이 느껴지는데 확실히 저는 향신료가 세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게 먹기 편한 것 같아요. 드셔보세요. 아유, 모르겠네. 이렇게 살짝 얹어가지고. 괜찮아요? 진짜로. 새우과자 있죠? 네. 한국에서 먹는 거예요. 그 느낌이에요. 숟가락이 필요가 있어요? 숟가락이 필요 없어요. 저거 숟가락을 먹는 거구나. 관둥이니야. 과자 먹는 거. 새우맛의 짭조름함이랑 요 매콤함이 또. 자, 그리고 미고랭이 한번 우리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고랭은 면 볶음이죠. 아, 이것도 맛있어. 약간 그냥 라면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2,200원 정도밖에 안 해. 와, 미고랭. 미고랭. 와. 면발이 진짜 쫀득쫀득했어요. 라면 과자 아시죠? 그 스푼 맛이에요. 맞아요.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저도요. 계란이랑 또 한번 먹어볼까요? 아, 금상첨화입니다. 달걀이랑 같이. 오, 맛있겠다. 어때요? 얼른 빼요, 얼른 빼요. 왜요? 얼른 빼요. 아니야. 이 자체만으로. 아, 요 식감만을 죽여야 되니까. 맛있어서 나 못 먹게 하려는 거지. 호라 잘 만났다, 이 녀석. 내가 한번 느껴보지. 또 못 먹게 하려고. 혼자 맛있는 거 다 먹으려고. 어떻게 수지 양이 안 먹겠습니까? 진짜 맛있어요, 저거. 다 맛있어. 저도요. 그래요? 진짜 맛있어요. 갈비찜을 좀 먹어봅시다. 저거 진짜. 저게 진짜 대박이다. 아, 그래요? 얘 좀 비싼 거 같아. 아까 5만 원짜리 갈비찜? 있어. 아니, 4,200원. 에? 4,200원이요? 꼬리. 갈비찜이 4,200원이요? 아, 맛있겠다. 한번 제가 손으로 뜯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쫀득쫀득해요.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뜯어? 꼬리야, 꼬리. 아, 맛있지? 꼬리찜이야. 너무 연해요. 근데 4,200원. 네. 이거를 밥이랑 같이 얹어서 먹어봅시다. 이 양념이 굉장히 잘 뱉고 또 고기가 엄청 부들부들하니까. 부들부들. 맛있겠다.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과자랑 네. 이 과자랑 맛이 달라요. 이거 약간 옥수수 아, 진짜? 과자 느낌 나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빛깔도 네, 좀 다르다. 달라요. 옥수수? 응. 그 향이 확 올라오고요. 오. 그래서 향신료 향이 잡아주는 잡아줘요. 오케이, 그럼 나 이걸로 해볼게요. 소리가 그니까 옥수수 과자 또 그쵸 잡아주세요 고소하다 근데 저기 또 국도 줘요 갈비탕 같이 같이 먹을 수 있게 그래서 저는 한번 고기랑 국물이랑 또 같이 먹어 좋습니다 맛있겠다 적셔서 먹어야 돼요 또 촉촉하게 완벽해 진짜 완벽해 언니 이게 고기만 먹을 때랑 과자랑 먹을 때랑 이거랑 같이 먹을 때랑 음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맛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방법 따라. 육수에 와, 다르다. 아유, 수지 잘한다. 입 안에 주름 저렇게 들어가면 수지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냥 혀랑 천장만 다 하고 그냥 고기가 삼켜져. 이로 안 씹어도 돼요. 너무 맛있다.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노른자 소스에 이렇게 했다니 아, 공격적인 먹방 진짜 잘 나와요. 근데 죄송한데.
주세요. 식사하는 거. 진짜 잘 먹는군요. 눈치 봐서 조금 중간에 끊었는데. 아니 수지 씨는 되려 잘 못 먹네요. 아 제가 언니가. 단거리 주자고 장거리 주자. 네, 식사는 또 만족을 하셨으니까. 네. 배가 부르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소화라도 시켜야죠. 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뭐다 정답은? 카페. 쇼핑. 정답. 쇼핑. 반동 스타일의 쇼핑을 즐기고요. 반동 스타일. 어, 너무 좋아. 시그네폰네, 시그네폰네,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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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릿. 진짜 배부르게 밥을 먹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조금 워킹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쇼핑 해야 되죠. 우리가 또 물건 구입과 함께 신나게 또 먹거리들이 있으니까는 후식을 한번 땡겨보도록 합시다. 수상시장 궁금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상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드납죠? 어 근데 너무 잘 해놨다. 그러니까는. 너무 예쁜데? 와, 예뻐 일단. 우와, 너무 뭐야, 좋아. 이거. 대박. 우와. 아 이건 맛있다. 맛있지. 오! 오! 어, 그게 뭐야? 얼마나 핫한 곳인지 또 보세요. 수상시장이기도 하지만 관광지역처럼 구경할 곳도 많고 외국인 곳으로도 좋고 유원지 느낌인 것 같아요. 무슨 유원지 같아요. 한국이고 방탄소년단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저기. 네, 빅뱅 방탄소년단 노래가 많이 나와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신기하다. 다은 씨, 네네. 이거 보세요. 이거 뭐예요? 지금 플로팅 마켓 네. 이렇게 딱 써있죠? 네. 이게 뭐냐면 이 시장에서는 이 토큰처럼 이 동전으로 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 안에서만 따로 쓰는 게 있는 거군요. 네, 토큰처럼. 아, 그러니까 전체가 다 테마파크 같네요, 진짜. 네. 그죠? 저희는 잠시 후에 이걸로 바꿔가지고 물건 구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기념품들이 또. 언니, 우리 또 쇼핑 한번 해볼래요, 우리? We need a love. 아. 어, 두껍네. 두껍네요. 생각보다. 예쁜데? 야, 저거 사야 되겠다. 괜찮아요? 색깔이 너무 예뻤어. 여기 구경을 한번 해볼까 봐요, 우리가. 이거 예쁜 것 같아요. 예쁘다. 치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오. 됐어, 됐어. 어, 진짜 괜찮은데? 응. 나 잘 찾은 것 같아. 진짜 괜찮은데? 응. 짠. 오, 너무 예쁘지? 응. 너무 예쁘지? 보세요. 엄마랑 딸 느낌. 소재도 너무 좋고. 이거 봐요! 여기 다 쌀쌩이에요! 아, 진짜 이렇게 떠 계시는구나. 꼬치! 사실 처음에 그냥 수상시장이라고 들었을 때는 우리가 배를 타고 쇼핑을 네. 하는 건지 배에 떠 있어요. 판매하시는 분들이 배에 타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여기서 네. 음식을 사 먹으려면 네. 여기 보이죠? 한전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전을 한 후에 우리가 네. 음식을 사 먹자고요. 양껏 바꾸자고요. 오케이. 이거 바꿔주세요. 네, 이렇게. 진짜? 네. 어? 놀라시는데요? 네, 이렇게 많이 먹으려고. 진짜 많네요. 아니, 네, 고잉 환불 안 되네요. 아, 네, 환불이 안 돼서 드실 만큼 고잉 환불 안 되면 좀 아쉽다. 그래서 저희는 아, 기념품으로 가져왔어요. 오, 이거 갈비찜 같은 거 우리가 먹었던 우리 먹었다, 거. 엄마. 어, 면조리도 있어. 아, 시골에. 고잉. 네. 아, 두리안. 아, 두리안? 저희에서 두리안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아, 두리안 위험한데요. 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두리안은. 도전. 도전? 바나나 튀김으로. 아니 냄새가 너무 달달해. 역시 네? 맛집에 있는 사람이 많군요. 우리도 줄을 섭시다. 네. 너무 궁금하다. 진짜 맛있겠다. 저쪽에서는 계속 바나나 썰고 계셔. 아~ 이건 바나나 진짜 맛있네. 우와. 튀김 바나나예요. 이만 맥이야. 그리고 치즈. 치즈가 치즈. 아~ 소스도. 상상이 안 소스. 여기 바나나 소스 이상. 하얀 소스야. 하얀 소스.
오케이. 아 진짜 맛있겠다. 현아튀김 2만 원인데 1,500원이네요. 1,500원. 네, 1,500원. 아 진짜. 엄청 뜨겁죠? 바나나의 향이 첨가된 고구마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지? 약간 맛탕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네, 약간 고구마 튀김 같기도 하고. 아. 반죽 익힐 때는 바나나가 하얗던 것 같은데. 노래지죠? 아, 네, 노래졌어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 소스, 망고향 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위에 이거는 그거 같아요. 치즈를 가른 것 같고, 이 망고 소스에서 상콤함이 나는 것 같네. 하얗 소스. 저는 시장에서 먹는 재미가 있죠. 소스가 진짜 다 알고 맛있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우리도 먹고 싶은 거를 픽해서 네. 앉아서 한번 먹어봅시다. 좋아요, 좋아요. 어머! 도라에몽. 그쵸? 우와, 미니였어. 쟤네를 먹겠다고? 너무 잔인해. 쟤네 먹겠다고? 우리 언니, 어, 느껴지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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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냄새 너무 좋다. 뭐가 좋을까요? 많이 드시는 게. 아, 진짜 맛있겠다. 얘네가 먹지를 말게 냄새가 일단 너무 좋아. 네. 이건 치킨 같아요, 다은 씨. 치킨? 끝났나? 아, 베스트 메뉴. 레빗. 레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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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빗 토끼? 그냥 잘못 알아들었나 해서. 레빗 굿? 눈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되는 거지? Korean. Yeah. You order rabbit? Rabbit이요. Rabbit good? 토끼 고기 많이 먹죠, 여러분. 치킨? Excuse me. One rabbit, one chicken. Yeah. Rabbit? One piece? One piece? Okay, okay, okay. One piece, 나눠 먹어볼게요. 오, 토끼래요, 토끼. 아, 근데 맛있어.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스트리마카시. 이거 닭꼬치 같을 것 같아. 토끼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부드러워요? 진짜 부드러웠어요. 향도 좋았고, 네. 토끼인 줄 모르고 먹으면 진짜. 네스티? 레빗, 노노노노. 치킨. 아, 레빗 못 먹었어요? 잠시만 저거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대요. 이거 봐요! 여기 다 쌈시장이에요! 오케이. I'm scared. 딸기 맛이랑 우유 맛이랑 아주 예쁘네, 색깔이. 네, 다양해요. 밀크찐빵은 맛있겠다. 밀크찐빵 안에 넣었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새콤달콤 안에 넣었어. 아기들 또 좋아하는 거 사주려니까 그런 재미로 또 사 먹는 거지. 두리안! 그리고 이거는 생두리안. 오. 생두리안? 아, 생두리안 위험할 텐데요. 네, 각오하고 먹어야 될 텐데. 언니는 먹어봤잖아요. 처음에 두리안을 먹어봤을 때 어땠어요? 냄새에 비해서 달콤해서 너무 좋았어. 이게 소스 맛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소스 안 찍고. 처음 먹어봤어요. 두리안 좋아하시는 분은 뭐 이거밖에 안 먹어요. 처음에는 리얼해라. 리얼이다. 저건 리얼이다. 아니요, 생각보다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요. 냄새 맡았어요? 냄새 맡았어요. 두리안 냄새예요. 주희 씨는 두리안 먹어봤어요? 저 안 먹어봤어요. 내일 먹어보고 싶네요. 냄새 나는데요? 좋아요. 연어님.
먹여보고 싶다. 너 발냄새 난다며? 먹어볼게요. 이 밑에 빙수처럼 얼음을 또 이렇게 깔아주셨어요. 맛있어. 빙수처럼 이렇게 드시나 봐요. 힘들면 드시지 마세요. 나 근데 이건 궁금해요. 맛있어. 생두리안. 이게 살이 잘 없어. 아, 근데 생두리안 괜찮아요? 도전하지. 맛있어봐. 이 언니 너무 재밌어. 아, 언니 이게 더 맛있네. 생두리안이 더 맛있네. 생두리안이 더 맛있었어요, 저는. 좋은 게 더 세니까, 향이. 너무 맛있는데 나중에 단맛이 올라온다는 걸 나 한 번에 느꼈네. 그치, 먹고 그치. 싶다. 전 그만 먹을래요. 거부감 느껴서 그런 거 아니죠? 그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두리안을 먹어봤다고. 너무 달콤하고 맛있었다고. 제가 먹었던 과일이 두리안이 아니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큰맘 먹고 드세요, 두리안.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제일 핫한 곳으로 제가 다시 모시고 갈 거예요. 아, 여기 진짜 자신 있어요. 여기는 진짜 무조건 가셔야 돼요. 루프탑 바? 네, 진짜. 오, 인도네시아가 이런 SNS가 활성화돼 있어요. 네. 저기가 정말 핫플레이스. 아~ 네. 다시 놀라지 마세요. 하타카나리. 하타카나리 굉장히. 뭐야. 보세요. 누가 버스를 사실 위에 버스가 진짜 있는 거예요. 어, 이쁘다. 진짜 젊은이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네. 다시 여기 앉을까요? 앉으세요. 앉으셔도 그냥 예사롭지 않게 이렇게. 다은 씨가 가장 좋아할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 또 하필 가야 되는데 진짜 엄청 검색했어요. 한국의 하필이 아니야. 반중의 하필인 거야. 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간단한 음료를. 배고파요? 네. 배고파요? 네. 존경합니다. 진짜 진심 존경합니다. 근데 또 밤엔 또 자제해야죠. 그렇죠. 피자 하나. 피자 하나. 오케이, 간단하게. Excuse me. 요거 언제? 피자 한 판에 4,800원. 얼마예요? 4,800원. 5,000원이 안 돼. 해야 돼요. 언니가 음식 가져다 주기 전에 여기 핫플의 진짜 상징인 곳이 버스. 저기서 사진 찍어야 돼요. 다른 분들도 사진 찍으러 오시는군요. 네, 사진 찍으러. 언니 또 제가 또 오늘을 위해 또 우리 아까 아, 예. 언니 이거 뭐예요? 만들었던 전병 드시는 느낌. 오, 그렇죠, 그렇죠. 먹을 때. 그래서 진짜 맛있어. 그냥 딱 치즈랑 그 도우 맛이랑 고기.
고기만 만나. 도우가 두꺼운 게 좋아요? 얇은 게 좋아요? 얇은 거. 저도 바삭바삭한 과자 같은 느낌 좋아하거든. 어, 언니 그렇게 드실 거면 저희가 한 줄 말아도 돼요? 네. 진짜 존경해. 아니 김밥 말듯이 피자를 말고 있으니 이거. 기절은 이래. 아, 나 다음 주 얼굴만 해요. 이거 먹는다고? 와우. 진짜 아니, 왜 살이 안 찌지? 먹기 위해 운동하시는 거예요? 네, 뭐,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니까. 다시 어때요? 우리가 지금 첫날 여행이 마쳤어요. 오늘 어땠는지, 수지데이 어땠는지 시그널을 한번 보내주세요. 어딜 가든 간에 다 예뻤고. 그 안에 우리가 있어서 더 예뻤고. 인도네시아 반동이 색깔 자체가 참 예쁘네요. 네. 아, 저는 솔직히 날씨가 참 마음에 듭니다. 읽어드릴게요. 음성 지원서입니다. 오랜만에 하루 종일 설레고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내일 코스도 기대해주세요. 좋은 밤 보내세요. 너무 감사하네. 아, 서로 이거 앞에 있는데 문자를 주고 받는 거예요? 아, 그 네. 하트 시그널 문자 밤에 보내는 거. 패러디를 한 거예요. 아, 오랜만에 문자 하니까 참 좋아요. 좋네요. 옛날 생각나고. 제가 그거 했었을 때 밤에 문자를 보냈거든요. 오케이. 그 시간이 정말 하루보다 더 길게 느껴졌었어요. 그 문자를 받을 때보다. 그렇지. 근데 이제 막 하면서 온 척 해야 되잖아, 또. 안 온 날은. 온 척은 어떻게 연기했어요? 온 척이요? 근데 나는 한다고 했는데 그게 방송에는 다 나오더라고. 연기를 한다고 했는데, 아, 다은 씨 안타깝네요, 이러면서. 여러분, 오늘도 반동 봐주세요.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정말 예뻐요. 다음 날은 다운데이. 다운데이. 야, 저 진짜. 아, 저 침 뭐지? 아, 사뿐사뿐. 우리 위한 마을이에요. 여기서 빌려줘요? 모니터 보세요. 왜 눈 돌리세요, 이준호님. 아니, 저 내가 무슨 눈을 돌려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인생샷 천국이 나오니까 다들 다 기억하시고. 아, 제 표정 멋지지. 호텔이요? 저희 둘째 날입니다. 맞아요. 네, 호텔. 네, 다운데이에요, 다운데이. 저는 어제 굉장히 네. 행복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돼요. 제가 처음부터 언니께 말씀드렸잖아요. 인생 사진으로 시작해서 인생 사진으로 끝나게 하는 그런 멋있는 여행을 설계를 하겠다. 그쵸. 제가 오늘 또 준비를 한 게 뭐냐면 뭐예요? 짜잔! 렌트카를 준비를 했습니다. 반대요. 네, 섬나라여서 반대고요. 인도네시아가 국제 면허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돌아다니려면 저희가 운전을 못하니까 기사님까지. 돈 좀 썼네, 이 양반. 이거 꽤 비싸 보이는 차인데. 택시비보다 렌트카 빌리는 비용이 더 싸요. 인건비 포함해서. 포함해서 택시보다 싸다고? 네, 택시보다. 아~ 네, 사치용에. 또 교통체증이 있어서 택시는 막히면 비용이 더 오르는데 하루 종일 빌리는데요. 오케이,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오케이. 이제는 지금 갑시다. 네. 아빠 까발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네. 저희를 드림학까지. 괜찮은데? 어, 괜찮다.
다은 씨. 네. 다은 씨가 하든 인생사든 인생사든 인사인사 해가지고 네. 제가 네. 오늘 특별히 또 준비한 게 있어요. 우리가 사진 찍을 때 물론 요 예쁜 얼굴과 이것도 중요하지만 입장이 또 중요하거든요. 컨셉. 그쵸. 컨셉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 네네. 그래서 제가 네. 개그 콘서트 대기실에서 의상을 빌려왔습니다. 개콘 대기실에서? 의상실에 들어가서 언니가 이렇게 가져와서 픽을 해왔어요. 그 개콘 대기 옷에 정상적인 게 있나요? 어? 근데 진짜 예쁜 것도 많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이 약간 예쁘고 막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개콘 의상실에는 없는 의상이었죠. 의상을 입고 네. 아, 정확하게 어떤 의상인지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네. 만족하실 거예요. 알겠어요. 만족하실 거고. 기대할게요, 언니. 오케이. 이따 또 우리가 입고 한번 인생사진을 남겨보자고! 완벽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사진 찍으려고 그냥 가잖아요. 그쵸. 원래는 이제 옷도 가방을 끊겨야 되는데. 아, 디즈니랜드 가봐요. 오. 다 코스프레예요. 맞아. 아, 맞아. 진짜로. 엘사 1,000명 있겠네, 1,000명. 네. 엘사 만 명 있어요, 만 명. 파크라고 할 정도로 인생샷 남기기에 좋은 셀카를 엄청 많이 입고 완전하네. 우와 귀여워. 와, 와. 진짜. 아, 애들도 찍네요. 맞아요. 완전해요. 우리가 입장료도 굉장히 싸요. 1,500원밖에 안 해요. 1,500원. 네. 어찌 마음에 드세요? 너무 촉촉해요. 저는 일단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도요. 눈물이 있어. 놀랬어, 놀랬어. 잘 어울려. 저런 옷이 날씨가 더우면 못 입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날씨마저도 축복이죠. 이렇게. 민지, 이 길 따라가면은 일곱 난장이 만날 것 같고 야수를 만날 것 같은. 아, 세상에. 공기도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의 약간 테마파크에 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맞아. 아, 나 바람 너무 시원하다, 지금. 진짜 이 사진 찍을 수 있는 곳도 이 여러 군데 또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뭐야, 벨벳이야? 예. 덥겠다. 안 더워요? 갑자기 날씨가 진짜 더워. 괜찮았어요. 더워, 더워. 날씨를. 하지만 사진을 어때? 찍는다면. 저의 명성을.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데서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니까요. 언니. 점프해서 한번 쓰기 합시다. 하나, 둘, 셋. 그냥 노란색이 아니라 약간 치자로 생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쨍하다, 뭐가. 네. 근데 사진 찍을 때 원래 쨍한 색깔이 되게 예쁘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생각하셨구나. 둘러볼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어. 여기, 여기 한번 앉아보세요, 다은 공주. 저 여기요? 네. 곱다, 우리 벨 곱다. 너무 예쁘다, 진짜. 어머, 왕자님? 왕자님. SNS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인구가 많아서 되게 활성화가 잘 돼 있대요. 짠! 어머. 아, 이쪽인가요? 양탄자! 대박 사건!
봤을 때 흔하지 않은 크림. 어? 언니. 응? 뭔데? 혹시 하늘을 나는 꿈을 꿔본 적이 있어요? 잠깐만. 하늘을 나는 꿈이면 직접 뭐 또 등산해가지고 정상에서 뛰어내려오나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아니요. 어떤 거? 진짜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리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나 이거 너무 웃기죠? 예, 각도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이렇게 안 높네. 각도예요. 여러분 안전장치가 다 있다고 합니다. 옷 안에다가 착용하면 네, 사진 찍을 때도 마세요. 안 보여서 옷 안에 착용을 했어요. 다음 공주 어때? 아직 그냥 그래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거기 앉아보면 이제 느낌이 다를 거예요. 여자들 진짜 이런 거 무서워. 울다가 갑자기 예쁜 이렇게 사진 딱 찍으면 예뻐요. 네. 그리고 저기에 전문 사진 기사분이 포토분이 계셔서 아~ 저건 진짜 해보고 싶다. 그죠? 진짜. 저런 사진 어디 가서 찍겠어요? 맞아요. 사실 저 사진 하나 때문에 가신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결심을 했죠. 근데 갈만한 거 같아요. 네. 네.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진짜 사진 한 장 때문에 여행을 떠나요. 맞아요. 맞아요. 백설 공주죠? 저희가 지금 저기 같게 떠있는 것처럼 업이잖아요. 어, 맞아요. 어, 영화. 예, 어. 영화 어. 어, 나 저기서 사진 찍고 싶어. 저건 완전 다 또 프로필을 올려도 되겠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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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또 어디예요? 깡통다운이라는 곳이에요. 마을처럼 꾸며놓은 식당.
그 네. 지금 밥 먹으러 가는 데요 그러면? 카페 밥도 있는 가자. 거 정확하게? 정확하게 있습니다. 오케이. 야 여기 맛있다. 어? 진짜? 홍시경 씨가 그런 특별한 저, 능력이 있어요. 저 집 맛있어요. 밖에만 보고 아, 맛있는 집 알아요. 지금 왔어. 내가 지금... 보기에는 아스팔트만 나왔는데도 맛집이에요? 아스팔트가 맛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나뭇잎 마을 레스토랑인데 맛있겠다. 약간 우리나라 그 계곡 옆에 있는 아~ 네. 진짜 그 막 백숙 먹고 예. 산림욕 하는 느낌 받으면서 맛있잖아요. 먹을 수 있어요. 보시면 맛있죠 벌써. 일단은 제가 네. 구경에 앞서서 네.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른 가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후다닥 가도록 하지요. 네. 아, 식당인데? 여기도 테마파크처럼 잘 꾸며놨어요. 와 근데 진짜 데이트하기 최고다. 방울로가 다 이렇게 따로따로 있구나. 계곡 소리, 물소리도 들리고. 어머, 이렇게 또 계곡 물이 흐르고 있어요. 저쪽이 부르는 거 봐, 세상에. 득음을 해야 한다고, 저럴 때는. 저희 다리는 저쪽입니다. 저기예요? 물이 바로 보이네. 아, 리조트 맞아요. 같은데 여기가 음식점이라는 거죠? 네, 그냥 식당이에요. 방갈로 하나를 다 빌려서 우리끼리만 식사할 수 있어요. 너무 좋다. 야, 여기 좋네. 네, 너무 좋아. 좋아. 네. 부모님 모시고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드리마카시. 드리마카시. 오,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배고팠어요. 진짜 메뉴가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띵동 어디 있죠? 안에 또 특이한 분위기가 하나 있는데요. 뭐요? 저건데요. 어? 저 통이거든요. 붓는 건가? 뭘? 저게 넣는 통이에요. 통. 주문할 때. 주문할 때. 우와. 친자연적인 건데요. 벨 대신? 네, 벨 대신에. 네 번도 들어줘야 돼요. 배고파요, 이렇게. 배고파요, 이렇게. 나시고랭 감봉다운. 맛있겠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저 집 맛있어. 귀엽게 나왔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그림이에요. 나시고랭을 먼저 한번 그러면 한 술 떠먹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맵지 않기를. 깐풍다운의 나시고랭, 과연 어떤 맛인지. 바다에 밥 말아 먹는 느낌 아니에요? 바다가 들어왔어. 어제랑 또 달라요, 느낌이. 아, 맛있잖아. 아, 진짜 맛있어요. 해산물 볶음밥 같은 또. 새우 향이 엄청 진하다. 엄청 흥미로우네요. 그러니까. 여기야말로 진짜 단둥 안에서도 남녀노소 누구나 다 와서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는 식당이 아닐까 싶어요. 진짜. 어, 사장님. 어! 니가 사비? 갈비탕. 와. 내가 밖에 있는 아비루야. 갈비탕 국물 한번 떠먹는 시간 가질까요? 맛있어. 야, 진짜 갈비탕은 똑같이 생겼는데. 맞아요. 이거 한국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한국인데? 한국 아닌가요? 한국 갈비탕에 기름기가 살짝 있는. 기름기가 살짝 있고 약간의 향신료 맛이. 약간, 아주 약간. 그 향신료 향이 절대 그 맛을 해치지 않는 것 같아요. 적당히 그치. 잘 어울리고. 그치, 그치. 어, 근데 이거 한국인데요, 진짜? 저 너무 맛있는데, 어떡하죠? 우리나라 소고기 너무 비싸잖아요, 한우. 네. 그러니까 저런 나라 가면 소고기 많이 드셔야 돼요. 싸거든요. 어, 맞아요. 아, 맛있기도 하고. 네. 뭐. 완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말까요, 다은 씨? 기릿, 기릿. 다 넣겠습니다. 기릿, 기릿. 자, 여러분은 지금 밥이 없어지는 맛을 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진짜 새벽에 일 마치고 늦게 들어가서 오는 갈비탕. 밥이랑 같이 하니까 신기한 맛이야. 너무 맛있겠다. 와. 갈비탕. 저는 일단 또 새우. 저게 어? 김치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오, 새우. 와. 바베큐. 아, 새우. 아우, 잘 구워졌다. 아, 뭐야, 6,500원이잖아. 오, 진짜 저렴하다.
저는 꼬치를 그냥 통째로 주시면 안 돼요? 이건데요. 새우를 불에 구웠나 봐. 어때? 이거야? 너무 맛있어요? 아, 근데 잘 구워놨다. 아, 진짜 맛있어. 껍질째 그냥 다 먹었어. 한금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껍질도 같이 구웠거든요? 근데 되게 부드럽게 씹히네. 너무 좋다. 그리고 소스나 이 달콤함이랑 이 짭조름함이 너무 좋아요. 단짠단짠. 원래는 진짜 새우 껍질 잘 안 먹거든요. 이렇게 구워 먹으니까는 부드럽게 잘 씹혀서 들어갑니다. 아, 저 두 개를 같이 저렇게.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뻑뻑한 껍질이 아니고 얇은 씹어주는 식감 좋은. 네. 저거 제일 맛있었어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진짜 베스트다. 그죠? 같이 나온 호구가 있는데요. 김치 같은 느낌이네요. 네, 약간 갓김치 느낌이 나는데. 김치 같아요. 김치예요? 에? 시원한 거야? 네. 시원하네. 진짜 김치처럼 담근 거예요. 저 갈비탕 위에 김치 하나만 올려주세요. 여기가 인도네시아입니까? 한국입니까? 너무 훌륭해. 너무 훌륭해요. 잘 어울려. 제가 이 갈비탕 한 수 떠먹으면서 아, 김치 생각난다 그랬거든요. 갈비탕에 저거 딱 꼬여봐. 이렇게 꿀조합이었어요. 정말. 올려서. 군남 왔을 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음식이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저같이 걱정 많은 분들도 와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치. 음식이 아닐까 싶어요. 간도 적당히 절임이나 이런 것도 짜지가 않고. 좀 우리 입맛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가성비가 진짜 너무 좋다. 근데 진짜로 뭘 시켜 먹어도 다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네. 여행하는데 부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만 원 넘는 게 거의 없겠네요. 거의 없어요. 어때요, 언니? 잘 드셨어요? 이제 우리가 밥도 먹었고 이렇게 좋은 것도 봤으니 네. 우리가 또 아직까지 정답이 우리 어느 커피를 한 잔도 하지 않았어요. 후식인가요? 사랑합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빵도 한 번도 못 먹고 그치. 마지막 여행의 완성. 고급식! 데이트 잘 보네. 커플이 연인들이 진짜 많았어요. 네, 진짜 가성비가 진짜 갈만하다. 어디서부터 카페. 어디까지가 카페인 거예요? 다 카페예요. 저게 다 카페예요? 다 카페예요. 아, 카페 거리네. 엄청 커요. 아, 입장료가 있어요, 카페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너무 비싸, 700원이요. 네, 아. 700원. Must be something I did yesterday. Pour a cup of liquor. 진짜 다 사진 찍을 수 있는 곳이어서. 둘, 셋! 둘, 셋! 귀여워! 아니, 이 둘은 정말 사진만 찍는 거라. 아니, 남는 건 사진 뿐이랬어. 그럼요. 저 성도 우와, 카페 안에 이것도 있어요. 카페 아니에요? 네. 우와! 우와. 그 약간 영화 분위기도 나잖아요. 진짜 읍사 해리포터 이런 영화 같아요. 남성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단언컨대 가족, 연인, 친구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곳. 진짜. 오늘 너무 완벽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진짜요? 만족해요, 언니? 네, 만족하는데 네, 빵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아직 네, 만족인데. 오, 잠시만요. 브라운이랑
2,400원. 어? 예, 어? 네, 진짜 저렴하죠. 말도 안 돼요. 저 인도네시아에서 살래. 그러니까 이게 갈래요. 결국 남자 여자가 좀 다른 게 남자들이 이렇게 어머 하면서 막 네. 둘이 디저트 행복해하는 일이 많이 없잖아요. 사실. 일단 좀... 정확하게 말하면 해는 분명히 떨어진 것 같은데 커피를 먹는 것부터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브라운이 촉촉함 있잖아. 입 안에서. 아~ 디저트를 먹기 위해서 커피를 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이렇게 브라운이가 촘촘히 꾸덕꾸덕하게 다 들어가 있어. 그럼 과일을 먹어야 돼요. 당도가 달라. 인도네시아라는 게 되게 인상적이고 물가가 좋기 때문에 돈 쓰는 맛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발리에만 가지 마시고 인도네시아 갈 거면 해변 갔다가 저기도 한번 들든지 약간 이런 시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사선하게. 네. 사진 찍을 때도 좋고. 네, 저 네. 아까 그 셀피 파크였나요? 네. 네. 거기에 진짜 사진 찍을 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맞아. 정말 여기 보면 네. 뭐 유럽, 여기 보면 갑자기 동남아. 되게 느낌 많이 다르고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입장료가 싸잖아요. 1,500원. 아, 1,500원인데 양탄자 이런 거는 뭐 또 따로 돈을 내야 돼요? 네, 각 테마마다 이제 네. 또 추가 요금이 있어요. 그래서 즐기고 싶은 거는 따로 또 개별적으로 지불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포토그래퍼가 있어서 네. 그 금액도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네, 포토그래퍼? 네. 포함된 금액이고 사진 하나에 2,200원이 아니라 모든 파일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이 모든 파일이라는 건 계속 사진을 사진을 계속 찍어주세요. 우와,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연우 씨랑 주희 씨가 완전 넘어왔어요. 음식 때문에 네, 넘어왔어요. 네. 디저트 사진이랑. 네. 디저트 때문에 네. 넘어갔어요. 아니, 또 디저트.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사진을 천장 넘게 찍었대요. 천장 넘게. 아, 맞아요. 그래서 용량 초과 나와가지고 몇 개는 더 지웠어요. 와, 진짜요? 네.
정말 야, 찍으면 그냥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와, 너무 예쁘고 진짜 예쁘고 진짜 맛있어 보여. 좋아요. 자 네. 이제 경비를 알아볼 텐데 아 진짜 쌀 것 같아. 자 얼마인가요? 얼마인가요? 저희는 2박 3일 동안 인도네시아 반동에서 쓴 최종 경비가 1인당 경비가 2박 3일 동안 22만 9천 원입니다. 어차피 포함인 거잖아요. 네, 네 다 포함해서 아, 포함이에요. 호텔이 6만 원이니까 빼면 네. 10만 원 쓴 거야 3일 동안. 맞아요. 가성비는 정말 좋구나. 진짜예요. 네. 네. 자 이제 최종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수다 시그널 이 투어대로 반둥을 간다 만다 투표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인도네시아 반둥팀의 여행기를 만나봤는데 다음 주에는 저도 처음입니다. 러시아 사할린으로 떠난 아, 진짜 우리 오머랜드 주의 연회 여행기가 공개됩니다. 다음 주에 파이팅 있나요? 아 파이팅! 오머랜드 파이팅! 얕도 당했어. 맞아.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맞아. 너만 믿는다. 나 진짜 믿는다. 아니, 진짜 맛있게. 와, 대박. 물개야. 잡은 것 같아요. 같이 소리 지르면서 아무도 의식 안 하고.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